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 다시, 아, 잠깐만, 다시 할게요. 미안해, 다시 할게요. 더 떨려요. 아, 그래. 마운드보다 더 떨린대요. 자, 다시, 못 본 거예요. 시작, 인사 부탁드립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승우 선수 오늘 경기가 연장전까지 가면서 등판을 하게 됐고 사실 중요한 순간에 경사일타를 잡아내면서 승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승리 소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팬분들 앞에서 던지게 돼서 너무 좋았고 아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저렇게 운이 따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어쨌든 이승우 선수 올 시즌 첫 번째 등판을 잘 마무리했고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올 시즌 느낌이 좋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올 시즌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즌 목표에 따라서 꼭 올해 있는 아시안게임에 뽑힐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이승우를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올 시즌 등판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맡은 역할이 더욱더 커질 수도 있는데 각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에 임하는 각오. 올해는 작년처럼 그렇게 막말로 터무니없는 모습 좀 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도 했고 또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우리 팬 여러분께서도 이 단상에서 선수를 만나는 시간을 약 2년여 넘게 기다려왔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팬 여러분께서 카메라를 들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쪽부터 이렇게 쭉 이동하면서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동작은 요구하지 않고요. 이쪽에서 그냥 걸어오면서 쭉 걸어오면서 팬 여러분께 손을 흔들거나 하트를 해주시거나 뭐 본인만의 포즈를 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내려가시면 박수 보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포즈 몇 개 정도 준비하실 수 있을까요? 포즈요? 네. 팬분들 보면서 네. 팬분들 따라 포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팬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포즈를 취하고 계시면 이승우 선수가 지나가면서 괜찮은 포즈를 자연스럽게 캐치하셔서 하면서 네. 지나가는 겁니다. 네. 자,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이승우 선수 이쪽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코로나 시국 이후에 첫 번째 승우 선수고요. 팬 여러분이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하나 주세요. 너무 뻘쭘할 수 있으니까. 이승우 선수 포토타임 출발! 포즈 오케이! 오케이, 다음 하트! 하트 또 없나요? 뭐 없어요? 세레모니 마지막! 고맙습니다! 이승우였습니다!